과학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데 일단은 세개다 기체라는 거 확인해줬고 개수 모르고 알고 두 개나 줬네요. 자, B X그램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알게 해놓고 B의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의 현재 데이터. B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이 3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이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B가 들어있을 때, B 일정량이 들어있을 때 A를 지금 넣어주는 거구나 하는 주입형 실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험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에 대한 이해는 문제를 풀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A를 WG, WG, 3WG, 4WG, WG씩 추가해서 넣어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체 기체 부피 반응 후 생성물의 상태값이기 때문에 사실 리터와 물이라는 것만 알아주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두 가지나 알려주고 있는데 정보를 두 개나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정보, B에서 반응을 하면 B의 질량이 3에서 남은 A의 질량의 4분의 1이라 질량 간의 관계 하나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B에서 반응 뭐가 남았대요? B가 남았대요. 3에서는 뭐가 남았대요? A가 남았대요. 뭘 알려줬어요? 한계 반응물 알려줬어요. 너무 친절하죠? 자,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 사실 질량만 볼 수도 있는데 우린 뭐까지 봐야 합니까? 한계 반응물까지 봐줘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뽑아줘야지 빠른 풀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항상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2에서 B가 남고 3에서 A가 남았다면 여기로 점점 A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4번에서도 A가 남았고 A가 덜 들어간 1에서 B가 남았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A가 다 반응했겠죠? 들어간 A의 양 1대 2, 그럼 반응한 양도 1대 2. 근데 마침 생성물의 양 C가 4대 8, 1대 2예요. 와우. 잘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나는 그냥 C를 1에서 3을 생성됐고 2에서 8을 생성된 걸로 가볼게요. 부피가 아니라 뭘로 기준을 잡은 것은 기본적인 그리고 문제의 경험에 따라 뭐를 기준으로 잡는 게 부피보다 조금 더 편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잡아줄게요. 왜냐하면 부피보다는 몰수로 풀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는 풀려요. 그래서 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빠르게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 좋은 습관이 중간 혹은 밑에서부터 올라가 주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1번 실험에선 C가 4물, 2번 실험에서는 8물 생성됐죠. 자, 아까 뭘 줬어요? B와 C의 개수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가 4물 생성됐다면 너는 마이너스 2의 물, 8물 생성됐다면 마이너스 4물, 마이너스 4의 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2의 물이 있었겠고 A는 여기는 4의 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B가 얼마 있었는지 몰라요. 자, 여기에 X그램을 써주면 다 물수인데 너는 그램.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를 미지수 K를 도입해서 K몰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줄게요. 가끔씩 이렇게 미지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K몰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너는 K-2몰이 남았겠고 여기서도 K몰입니다고 서는 K-4몰이 남았겠죠. 자, 그럼 반응 총 기체가 K+2몰, K+4몰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기체의 부피는 7대 9였죠. 이때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가장 중요한 법칙,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즉, 몰수와 부피는 필요하다. 전체 부피가 7대 9라면 전체 몰수도 7대 9겠죠. 그래서 전체 몰수 7대 9구나 하면 K가, B가 처음에 5몰이나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자, 사용 안한 조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질량 간의 관계랑 이 4분의 8분의 5 사용 안 해줬죠. 저는 4분의 8분의 5부터 사용할게요. 왜냐하면
질량피를 알아내려면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면물 혹은 분자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어요. A도 모르고 A도 모르기 때문에 X그램 뭐 X그램, W그램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를 구해줘서 미지수를 줄여나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실험 진행할게요. 자, 우선은 A, 2A몰이 W그램이었죠. 이 W그램이 2A몰이래요. 그러면 4W그램은 8A몰이겠죠. 아, 4번 실험에는 A가 8A몰 들어갔고 B는 처음부터 5몰이 있었구나. 자, 한계 반응물 뭡니까? A가 남았기에 B가 한계 반응물이죠. 5가 다 증가했을 때 C는 10몰이 증가하고 A는 마이너스 5A몰만큼 반응해서 이만큼 남았겠죠. 자, 8분의 5죠. 상대값이 C가 10몰 남았을 때 전체 기체는 16몰이죠. 원래는 기체의 부피인데 이 7대 9가 실제 값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비례 관계에서는 7대 9가 실제 값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7대 9 여기선 실제 값 그리고 여기서도 비율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C가 5몰이다 라고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례관계로 C가 10몰일 때 너는 몇 몰이니 하고 봐주는 겁니다. 아, C가 10몰 있을 때 저는 16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너는 몇 몰일까요? 6몰이네요. A는 2입니다. 까지 구해줬어요. 다 풀었습니다. 마지막 조건 너 활용해서 문제 풀어줄게요. 자, 우선은 2번 실험에서 이 1몰 남았고요. 3번 실험 빠르게 봐보면 3번 실험 3W그램 6A몰에서 봐주면 A가 남았기에 B 한계 반응물 가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2몰만큼 반응해서 A몰 즉 2몰만큼 남았네요. A는 2몰 남았습니다. 질량은 1대 4이고요. 4번의 1이기 때문에 자 분자량은 그러면 n분의 w 해서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x와 w의 관계를 구해줘야 합니다. 왜? a 곱하기 x x인데 w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2a몰은 3몰이죠. a3몰이 w그램이에요. 그럼 a1몰은 4분의 W그램. 아, 분자량이 이렇게 되는구나. B, K몰 5몰이죠. 5몰이 X그램이에요. 아, 그러면 B1몰은 5분의 X그램 분자량이구나. 아, 이 분자량 간의 비율이 1대2구나 하면은 5분의 2X는 4분의 W, X는 5분의 8분의 5W까지 나오고 결국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이 매우 중요해요. 조건을 읽고 아 너가 한계 반응물을 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첫 번째 정보를 다 뽑아내자. 두 번째 상대값이지만 우리는 반응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한계 반응물을 줘서 이거를 실제 값으로 잡아내는 가정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실제 값으로 실제 값은 아니지만 실제처럼 가정해주는 것 4몰, 8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마지막부터 올라가주는 건 이때 개수는 최대한 활용을 해준다. 그리고 미지수는 한두 개 수준 즉 다시 말하자면 미지수를 많이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W그램, X그램이니까 뭐 A분의 W몰 2분 X그램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거꾸로 올라가기, 개수 활용해주기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과 노하우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체 미지수 하나죠? 전체 조건 하나 이런 식으로 조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쁜 정보를 매치시켜서 조건의 미지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다음은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연습 강의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